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움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뉴스타파라고 하는 매체에서 좀 약간 여러 가지 탐사 보도를 한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장수하늘소에 대한 탐사 보도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져봤는데요. 장수하늘소 그러면 곤충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 물론 그쵸?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진짜 넘사벽, 넘볼 수 없는 존재. 언젠가는 꼭 만나보고 싶은 곤충, 뭐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곤충을 탐사하는, 뭐, 이렇게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망의 곤충이라는 타이틀 붙였겠죠?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국립과천과학관의 손모 연구사와 서울의 한 직업전문학교 손모 교수가 있는데, 지난해 7월 사슴벌레를 채집하기 위해서 강원도 춘천의 한 야산에 올랐다가, 길이 10cm가 넘는 애벌레 7마리를 발견했다. 엄청 크네요, 진짜. 사슴벌레처럼 이게 주름이 있는 건 비슷한데, 사슴벌레하고는 또 다르게 생겼군요. 자, 어쨌든. 이중 4마리는 오학리 버드나무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견될 수 있는 건가? 나머지 3마리는 버드나무로부터 700여 m 떨어진 행정구역상으로는 추전리에 있는 참나무에서 발견됐다. 참나무에서 하는구나. 그런데, 볼까요? 손 연구사는 애벌레들을 국립과천과학관에 옮겨왔다. 그래서 천연기념물 제218호 입국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장수하늘소의 유충으로 확인되자 문화재청에 발견 사실을 신고했다고 하네요. 일단 발견됐으니까 그죠? 문화재청은 한 달여 뒤에 손 연구사 등과 함께 조사단을 꾸려서 현지 조사를 벌였다. 장수하늘소가 강원도 춘천에서 발견된 것이 맞다고 고인했다. 춘천에서. 강원도의 춘천에서 발견된 것이 맞다. 장수하늘소는 딱정벌레목, 하늘소과로 딱정벌레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곤충이다. 우리나라에 사는, 그죠? 그리고 또, 과거 아시아와 남미 대륙이 육지로 이어져 있었다는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생물 분류 및 분포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야. 아시아가 남미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만, 옛날에는. 이야. 그렇다면 남미에서도 발견된다는 얘기겠네? 그죠? 신기하네요. 어우, 잘생겼네. 그죠? 근데, 문헌상으로는 서울 북한산과 강원도 양구 춘천 강릉. 좀 약간 북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남한에서도 북부 쪽에서 발견되네요. 현재는 경기도 포천의 광릉 숲에서만 발견됐다. 그런데 언론들은 장수하늘소가 46년 만에 춘천에서 다시 발견됐다며 대서특필했다. 대서특필할 만하죠. 그죠? 막 멸종된 줄 알았는데 발견됐다면. 그죠? 그래서 장수하늘소 애벌레가 변태를 거쳐서 어른벌레가 되고 산란하는 과정까지 후속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춘천에서 장수하늘소가 발견된 것은 46년보다 훨씬 오래됐다. 근데 장수하늘소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기록은 1937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멸종된 지 83년, 82년 만에 발견된 것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장수하늘소에도 유충을 발견하는 것은 성충을 발견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어미 장수하늘소는 나무 껍질 사이에 산란관을 꽂아서 알을 낳는데, 부화한 애벌레는 스스로 나무 속을 파고 들어가서 성충이 되기 전까지 4, 5년간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 유충 시절을 굉장히 오래 보내는군요. 장수풍뎅이는 1년만이면 성충이 되는데, 그리고 애벌레가 나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나무 속에서 뭔가 섬유질 같은 걸 먹고 사나 보죠. 그러니까 나무를 일일이 잘라보지 않는 이상 유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뉴스타파 이 매체에서 춘천의 장수하늘소 유충이 아주 우연히 발견된 과정을 검증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지금 딱 이거 읽어봐도 좀 뭔가 미심쩍죠. 그렇죠.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닌지. 그렇죠. 어디서 왜 어떻게 그 나무를 특정할 수 있었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의문 첫 번째, 침엽수림 지대에서 발견된 장수하늘소 유충. 숲의 상태라고 하네요. 근데 장수하늘소 유충은 화렵수에서 4, 5년을 산다. 특히 몸통이 굵은 화렵수에서 사는 것이 바로 성충이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먹나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여러분, 10cm면 굉장히 큰 거예요. 제가 지금 키워본 장수풍뎅이라든지 사슴벌레 유충은
아무리 커도 뭐 7cm, 8cm까지 더안 크는 것 같은데, 그쵸? 어쨌든 서원나무나 신갈나무 등이 있는 숲이 잘 보존된 경기도 포천의 국립수목원에서 장수하늘 소가 최근 7년 동안 연속으로 같이 발견된 것도 화렵수림에서 이미 잘 보존돼 있기 때문인데, 이거 이 지금 장수하늘 소는 지금 침엽수림이 우거진 곳에서 있는, 그쵸? 그냥 그런 좀 장수하늘 소가 선호하지 않는 곳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래서 70여 년이 지난 현재 나무가 우거지긴 했지만 예전에 그6.25 당시에는 민둥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침엽수인 스트로브 잣나무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렵수는 2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여기에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런 곳에 장수하늘소가 일부러 정착했느냐라고 의문이 들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춘천 한 장수하늘소 유충 네 마리가 발견된 오황리 현장을 찾았는데, 이 현장에서 어미 장수하늘소의 탈출공을 확인할 수 없었다. 탈출공이라는 거는 그죠? 유충이 그다음에 성충으로 한 다음에는 이렇게 끌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탈출공이라고 해야 되는 하는 건데, 이게 탈출공인데, 그죠? 그래서 장수하늘소가 실제 살았는지 조사하는 나무에 딱 이게 있으면 장수하늘소가 뚫고 나왔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장수하늘소 유충 4마리가 발견됐다면 주변에 어미 장수하늘소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이런 탈출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2019년 8월 현지 조사 당시 동행한 국립수목원 전문가들은 탈출공이 없었다. 야, 그러면 뭐 일부러 넣어놓은 건가? 누군가가?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리고 나무에 시큰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큰이라는 건 이제 먹은 자국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슴벌레도 시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으면서 생긴 갱도와 나무의 섬유소를 소화한 뒤에 배설한 흔적, 그죠? 유충의 먹이 활동 흔적,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그죠? 지금 작은 유충일 때이 정도 먹는 것 같은데, 큰 유충이면 엄청 먹겠죠? 그죠? 진짜 엄청 먹습니다, 보면, 유충들은. 그러니까, 그쵸? 그니까, 장수하늘소 유충 4마리가 모두 10cm가 넘는 크기니까, 먹이 활동이 아주 왕성하게 한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큰이 조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쵸? 야, 그렇다는 거고. 어쨌든, 어떤 그 유충이 발견된 밑동 쪽이나 아니면은 나무 몸통 전체에 목을 먹은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사진을 보니까 지난해 7월 장수하늘소 유충이 발견됐다고 발표된 나무를 전단해 봤더니 직경이 20cm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나무에서는 지금 시큰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적합한 나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스타파 요 매체에서는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유충을 넣어서 관찰해 보기로 했는데, 직경 20cm짜리 버드나무 고사목을 현장에서 구해서 8cm 크기의 장수하늘소 유충을 넣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달 뒤에 나무를 쪼개보니까 이 시큰이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달 만에 38cm나 이동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엄청 잘 활발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거 보세요. 막 엄청나죠, 여러분? 이 정도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4, 5년 살았으면 거의 나무가 굉장히 시큰이 엄청나게 발견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유충 발견자의 엇갈린 기억, 이것도 조금 그 발견자의 어떤 그런 것도 지금 확인을 해보는데, 뭔가 말이 다른가 보죠. 춘천의 장수하늘소 유충이 자연 상태에서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거 지금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초 발견자의 기억마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발견했던 손모 교수님, 그 교수와, 그죠? 네, 국립과천과학관의 손모 연구사가 유충을 처음 발견한 건 지난해 7월 12일. 현장에는 둘뿐이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발견 당일에 장수하늘소 유충 7마리, 뭐 엄청난 거죠, 그죠? 많이 포획을 해서 국립과천과학관으로 가져왔는데,
천연기념물 제218호로 지정된 장수 하늘소를 포획하거나 상태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현상 변경이라는 허가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왜냐면 이게 보호되는,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재는 뭐라 그럴까, 그것도 천연기념물 같은 거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식 환경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가져오는 거는 어쨌거나 현상 상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형상 변경이라는 허가를 받아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네요, 이분들이. 손모 연구사는 뒤늦게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 신청을 했다.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발견자와 문화재청 관계자, 국립수목원 관계자 동행했는데, 그래서, 뉴스타파가 이제 이 매체가, 유충을 최초로 발견한 두 발견자를 찾아서 장수하늘소 애벌레를 직접 발견한 것이 맞느냐고 하는 게 둘의 대답이 엇갈렸다고 하네요. 말을 맞추지 못했다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드네요.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지금 의심인데,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 건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 연구사님 같은 경우에는 유충 4마리가 발견된 오황리 버드나무 사진을 본 다음에 이 나무에 유충 4마리가 아닌 2마리가 나왔다라고 하고, 또 다른 두 마리는 같은 숲에 있던 다른 나무에서 나왔지만 현재 그 나무는 없어졌다라고 하고요. 손모 교수는 또 유충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엇갈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유충이 발견되지도 않은 나무를 촬영한 이유를 물으니까 손 교수는 그냥 현지 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뭘까요? 뉴스타파는 취재 도중 경기도의 모 대학 파주 캠퍼스에 있는 손 교수의 실험실에서 일했던 내부 관계자를 어렵사리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근데 손 교수의 실험실에 장수 하늘소가 300마리 넘게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10cm가 넘는 종룡의 유충도 최소 10마리 정도 있었다. 종룡이라는 것은 이제 끝까지 큰 유충을 얘기하죠. 1령, 2령, 3령 뭐 이렇게 나간다. 그죠? 종령도 이렇게 되는데, 야, 이게 뭘까 이게?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어디서 채취해서 이렇게 번식을 시켜놓은 거지? 만약에 실제로 이 얘기가 맞는 얘기라면,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문화재 보호법에 걸릴 텐데, 그죠? 이게 지금 장수하늘소 유충이 보관됐다고 추정되는 손모 교수의 실험실 공간에 균사로 지금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지금 이 사슴벌레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모르겠네요. 그죠? 한번 들어가 보면. 확인해 보면, 그죠? 그래서, 공동으로 장수하늘소를 사육했다면서 증거사전을 보여줬는데, 그죠? 여기 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병에 적힌 날짜가 장수하늘소 유충을 병 속에 넣은 일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진짜 사슴벌레 같은 거 키우는, 사슴벌레는 이 정도 사이즈에 키우거든요. 근데 이거는 크긴 합니다. 뭔가. 그죠? 지금 온도하고 습도도 맞춰놓고 있네요. 그죠? 전문적으로 뭔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2019년 6월까지는 장수하늘소를 사육했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말라라고 했다는데, 그쵸? 이 장수하늘소를 허가받지 않고 사육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장수하늘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국립수목원과 영월 곤충박물관 두 곳뿐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손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몰래 사육하고 있다는 지금에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부인하겠죠. 그죠? 장수하늘소를 몰래 사육하고 있냐는 뉴스타파 취재진의 질문을 부인을 했다고. 그죠? 그러나 손 교수 실험실 내부 관계자는 손 교수가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립과천과학관의 손모 연구사와 함께 장수하늘소 복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그는 또 춘천에서 장수하늘소 유충을 발견하기 수개월 전에 손 교수가 실험실에 고사목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죽고 말라 죽은 나무죠? 그 안에 장수하늘소 유충을 집어넣는 것을 목격했다.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두세 달 정도 묵혀야 한다. 그러니까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식으로, 그쵸? 그, 자기가 키우던 거를,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야생에서 이렇게 찍어서, 그죠? 춘천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아, 이거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라고 해서 뭔가, 그죠?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지금 그 뉴스타파는요, 그죠? 그래서 취재진은 손 교수에서 교수에게 춘천에서 장수하는 수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꾸민 게 아니냐라고 물었지만 모든 내용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장수하는 수를 발견한 공로로 손 교수는 학교의 위상을 드높였다면서 학내에서 상을 받았다. 그다음에 장관 표창도 받았다네요. 그래서 국립과천과학관에는 장수하는 수 생태복원 연구실이 신설됐다. 여기서 손연구소 장수하는서를 사육하는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었네요. 야, 이거 잘 모르겠네. 어떤 일인지,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문제는 지금 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가 시스템이 별로 없는, 그죠? 이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화재청의 졸속 행정처리가 문제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왜냐면 이제 뭐라 그럴까, 문화재청이 공인을 할 때, 이게 왜 춘천에서 발견됐다고 할 때, 그것을 철저히 따져보고 해야 되는데, 뭔가 이슈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나오니까 그냥, 너무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 진짜 그야말로 대충대충 일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금 뉴스타파 같은 이런 매체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의심들을, 그죠? 문화재청은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쵸? 그리고 또 현상 변경을 하지 않은 그러한 것에, 그죠? 그런 것에 책임도 묻지 않고, 그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이런 것도 있네요. 문화재청의 졸속 행정뿐만이 아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춘천에서 발견했다는 유충 함수 한 쌍을 사육했고, 그러니까 그 유충, 그죠? 그거를 성충이 돼서 번식에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그 과천과학관이 사육한 장수하늘수 암컷이 51개체 알을 낳았는데, 여기서 부화한 애벌레 20마리를 손 교수에게 위탁 사육시켰다. 이건 또 왜 그러냐, 그죠? 그런데 장수 하늘소 유충을 위탁 사육하려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반드시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현상 변경 신청은 없었고, 그죠? 예.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하네요, 그죠? 어쨌든, 이런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귀한 곤충이라고 하는 장수 하늘소, 그죠? 이것이 어떤 식으로 발견됐는지, 조작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제대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예. 참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고,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